안녕하십니까. 전곰 세상보기의 전곰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후면빨이 좀 받기 위해서 옷을 검은색을 입고 왔네요. 옷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부각시켜 보이고 싶다고 하면, 얼굴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이게 하고 싶다면 검은색 옷 계열의 의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옷이 별로 안 예쁘다, 너 패션 센스가 왜 그러냐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가차없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일 1 컨텐츠라는 목표를 딱히 세운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매일같이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쯤 되니까 좀 똥줄기가 탑니다. 1일 1 컨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뭔가 채널의 조회수라던가 성장세가 자꾸만 꺾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마치 그 인간의 심리를 좀 의표를 찌르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랜드나 어떤 빠찡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일부러 처음 하시는 분들을 강하게 끌어들이기 위해 중박 정도를 치게 만들어줍니다. 빠찡코를 천원 넣고 삐지직 하다가 10번째 천원 넣고 삐지직 했는데 10만원이 나왔어. 와, 이러면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CCTV를 싹 보고 웨이터한테 야, 너 그 저거 좀 앵간하면 저 팔 잘 터지는 자리로 모셔다 드려라, 돈 좀 있으신 분 같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마치 유튜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조금 괜찮을 만한 주제, 괜찮을 법한 주제인 아이폰이라는 주제를 얹었죠. 그러자 컨텐츠 3개 올린 사람 치고는 갑작스럽게 2000뷰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와, 사람들이 보는구나, 많이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싹 갖고서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0만 뷰를 넘게 찍는 컨텐츠가 떡하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G7인데, 물론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싫어해도 꽤나 많이 받은 어떤 그 콘텐츠예요. 근데 20만 뷰라니요, 24만 뷰라니요, 어마어마한 조회수로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한번 그렇게 되고 나서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패턴, 똑같은 주기로 영상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만큼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재미라는 표현보다도 논란거리가 되지 못하는 콘텐츠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구글이 뭔가 이런 어떤 조회수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녀석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꾸준히 하는 놈 같아. 그러면 얘를 좀 잘 키워보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 잘 보니까 얘가 하나쯤 빵 터트려주면 미쳐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건 한번 계속 사람들한테 뿌려서 열어주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좀 똑줄기타게 약간씩 조회수를 조금만 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약간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조회수도 뭐 아주 이상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10만 뷰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번 달은 한 5만 뷰 정도 평균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구글이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회수,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어찌됐든 생방송이 막혔으니까 이제 녹화 콘텐츠로 열심히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지만 일종의 브이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의 뭐 메커니즘 아니면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 밀당을 하든 뭘 하든 한 가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구글은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어떤 데이터, 이 사람의 어떤 컨텐츠의 양질, 이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어느 정도로 구별하는 눈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본다면, 아, 이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신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재밌는 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90일간의 생방송 스트리밍 정지를 먹기는 했지만, 일종의 좀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초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욕을 먹었을 때, 그리고 또 뭔가 더 위협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도 열심히 하게 되는 저의 성향을 이미 구글이 파악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잡소리였습니다. 오늘의 점검 세상보기의 주제는 구글의 밀당이었습니다. 9월 20일 점검 세상보기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 그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제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시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진짜 또라이 같아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또라이 전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뭐?